안녕하세요. 요리의 바나다입니다. 요즘 아침에 뭐 드세요? 아침에 밥이랑 국을 만드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버튼 하나로 완성되는 저희 집 아침 간편식 살림템을 소개할게요. 재료를 삶거나 가는 복잡한 과정이 없고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 지킴이 살림템입니다. 버튼 하나로 두유, 죽, 스프, 차, 이유식까지 간편하게 세라믹 코팅으로 눌러붙지 않아서 세척도 간편해요. 이렇게 조리할 때 내부가 보이는 내열 용기로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먼저 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탈모에 좋은 서리태 두유를 만들어 볼게요. 서리태 콩 100g과 물 800ml를 넣어주세요. 손잡이에 잘 맞춰주세요. 전원 버튼도 끼워주고 가운데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메뉴 버튼을 누르면 주스에 불이 들어오고 메뉴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두유에 깜빡깜빡.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재료나 요리에 따라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완성이 돼요. 이번에는 달달한 단호박죽을 만들어 볼게요. 단호박과 찹쌀을 함께 넣어주세요. 그러면 식사 대용으로 최고입니다. 호두나 아몬드가 있다면 견과류, 두유도 완성할 수 있어요. 따뜻한 이유식이나 차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믹서 기능이 되어 있어서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딸기 주스, 주스 기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레시피북을 꼭 참고해주세요. 재료 양에 따라서 좀 묽어지거나 좀 되직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북을 꼭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을 올키친 두유 제조기 하나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죽을 끓이거나 뭐 두유를 만들거나 할 때도 손으로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눌러붙거나 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키친 두유 제조기는 제가 정말 손으로 젓지 않아도 알아서 분쇄해주고 삶아주는 기능을 통해서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시중가보다 4만원 정도 할인해서 지금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유나 이유식 그리고 죽을 집에서도 건강하고 쉽게 만들고 싶은 분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식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넣어둘게요. 감사합니다.